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 TV 최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인데요. 초급부터 한 20개 정도 풀 때까지 과연 300은 어떤 초이스를 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초급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 봤고요. 어떤 초이스를 통해서 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채널 고정! 초구를 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뒤돌리기 그리고 앞돌리기입니다. 하지만 뒤돌리기의 경우 지역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앞돌리기로 초구를 득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돌리기의 두께는 2분의 1 두께가 좋은데요. 당점은 12시 방향에서 살짝 역회전을 넣어줍니다. 참고로 3분의 1 두께는 공이 안 모이고 3분의 2 두께는 키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배치는 보통 비껴치기로 득점하는데요. 두 적구를 직접 맞춰서 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배치에서 모아치기 공략을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1적구를 좀 세게 쳐서 감각적 혹은 대략적으로 공을 모으는 것입니다. 일명 해쳐모여입니다. 두 번째는 1적구를 거쳐서 2적구의 안쪽을 터치하면서 공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적구와 충돌한 수구가 2적구를 정면으로 맞추게 되면 뒷공이 좀 난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적구가 수구와 충돌 후에 코너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와야 공이 모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2적구의 안쪽을 맞춰서 1, 2적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배치에서 밀어치기로 공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1적구를 얇게 쳐서 2적구 근처에 수구를 갖다 놓는 것이 뒷공을 설계하는 데 더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모아치기 배치인데요. 힘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1적구를 끌어쳐서 바로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1적구를 세게 쳐서 코너 근처에 위치시키고 뒷공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코너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배치가 나오면 공을 모을 수 있습니다. 1적구를 좀 얇게 맞췄지만 4구는 만들어가는 재미로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1적구가 쿠션에서 살짝 떨어져 있을 때의 키스샷은 약하게 치면 안 됩니다. 아쉬움이 많이 생겨요. 빨간 공들이 다소 벌어지더라도 세게 쳐서 확실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끌어치기를 이용한 모아치기 배치지만 수구와 1적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샷은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로우 앤 스탑으로 수구의 하단 회전을 최대한 유지시켜줍니다. 1적구를 살짝 더 두껍게 쳤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 공략이었는데요. 뒤돌리기는 파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끌어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방금 전 샷을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득점이 됐어도 뒷공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 배치에서 공을 모으려면 일적구를 좀 더 세게 쳐야 됩니다. 공이 모이기는 했지만 힘이 아직도 좀 부족해 보이죠? 이 근처에서 공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간절함을 담아 샷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귀 중이지만 아쉬운 마음에 큐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쁘네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지금은 일적구를 약 4분의 1 두께로 맞춰야 되는데요. 이럴 때 수구를 너무 세게 치거나 롱 팔로우 샷을 하게 되면 수구가 오히려 좀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팔로우 샷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되돌리고 싶은 샷입니다. 일단 실패 원인은 당점 미스와 샤퍼고요. 초이스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치려고 했었죠. 일적구를 세게 쳐서 흰공 쪽으로 오게 하고 적당한 두께로 이적구를 득점하면 마찬가지로 이적구도 흰공 쪽으로 오게 돼 있으니 약간의 유행을 바란 모아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너메 공의 위치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정석대로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해서 득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돌리기 짧게가 있는데 키스의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어치기 원 쿠션으로 득점을 시도하긴 하지만 이 또한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와 운빨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일적구를 얇게 맞춰서 모아치기를 할 수 있는 배치를 만들어 주고요. 살짝 역회전 끌어치기로 일적구를 두께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쳐서 공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 쿠션이 안 나오는 배치가 아닙니다. 중단 맥시멈의 회전으로 수구를 눌러치면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평행이동법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호, 찬스! 이게 뭡니까? 네, 이렇게 한샷 한샷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셨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공!